저 지금부터 비트 쪼갤 테니까 여러분 긴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짜 최고예요 여러분. 마무리감도 진짜 산뜻해가지고 저도 확신해요. 전 저생이 까마귀였어요. 다른 기초를 꼽아보려고 했는데 꼽을 게 없더라고요. 공병 한 바퀴 줄 지야. 결혼식 당일에 연회장에서도 이거 썼어요. 진짜 아랑 추천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과 저랑 같이 준비한 영상인데요. 2022년 올리브영에 진짜 통장 갖다 바쳤다라고 몇 번 얘기하긴 했지만 진짜 갖다 바친 제가 꼽아본 올리브영 아랑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년 내내 우리 몰랑이 분들한테 추천도 많이 하고 싶고 꿀템도 많이 소개하고 싶고 영업도 많이 하고 싶은 마음에 진짜 엄청나게 많이 소비를 했더라고요. 이런 제가 꼽아보는 아랑픽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 몰랑이 분들 저랑 여러분들이 함께 주는 여러분들의 상, 저의 상 보러 가실까요? 시작합니다. 아랑픽상은요, 통장털이상, 까마귀 환장상, 기초책임상, 공병줄지어상, 게이득 득탱상, 완벽크 잡채상, 비트 쪼개 래퍼상, 내가 만들었상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씩 더 보러 갈까요? 여러분 두둥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통장털이상인데요. 저의 올리브영 구매율 1위 제품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딜라이트 프로젝트입니다. 완전 의외야. 나 뷰티 유튜버 맞아 여러분? 그러니까 직업정신 망각한 것 같은데 여러분 완전 의외의 대이변이 일어났어요. 제가 딜라이트 프로젝트가 구매율 1위더라고요. 역시 먹을 것도 진심이지. 제가 딜라이트 프로젝트는 과자칩부터 시작해서 브라우니 그리고 찹쌀 김부가 마지막으로 약과까지 여러 번 영상에서 소개를 했었는데 아 1년 내내 너무나도 잘 먹었고 나를 아주 포동포동하게 잘 찌웠다라고 소개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그래서 저의 지분율 1위를 또 소개해보자고 하면요. 찹쌀 김부각입니다. 요즘 너무 잘 먹어요. 제가 먹어본 애들 중에서 정말 단짠단짠 끝판왕. 진짜 과자로서는 손색이 없다. 진짜 딜라이트 프로젝트 뭐하고 있어요? 대용량 좀 내주세요. 진짜 먹다 보면 너무 금방 닳더라고요. 진짜 막 박스 다발로 팔아줬으면 좋겠어. 칼로리는 한 155칼로리? 나쁘지 않은 칼로리고 진짜 맛있어요. 저는 올영 갈 때마다 2+1 하면 꼭 집어오는 꿀템이거든요. 올영에 가신다면 저의 통장 지분율 1위였던 딜라이트 프로젝트 꼭 먹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최고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음으로는 내가 만들었 상입니다. 여러분 약간 느낌 오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1년 내내 만들었던 제품이 정말 많거든요. 달바 쿠션, 아드망 패드, 마몽드 파쿠치올, 레티놀 크림, 기타 등등 정말 많은 제품들을 함께 협업했는데 올리브영에 입점한 제품들 중에서 내가 만들었 상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드망입니다. 자, 아드망의 토너 패드는 내가 만들었 상으로 진짜 추천드리는데요. 아드망이라는 브랜드랑 토너 패드를 같이 출시한 지가 4월쯤이었어요. 네, 만들고 나서 채 6개월이 되기도 전에 올리브영에서 먼저 입점 문의가 들어와가지고 당당하게 올리브영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초록색 패드는 수부지, 지성, 민감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해요. 안에 베르가모 성분이 항균이랑 항염에 좋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민감하신 분들한테 완전 추천하거든요. 마무리감도 진짜 산뜻해가지고 진짜 끈적임 하나 없이 엄청 좋다는 거. 그 진짜 촉촉해요. 진짜 지성 피부라면 이게 진짜 원픽으로 꼽힐 정도로 이거 너무나도 잘 썼던 기억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요즘 저의 또 페이보릿은 이거 마린켈프 아쿠아 모이스처 패드. 얘는 건성, 건조하고 수분감이 부족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해요. 뭐가 더 촉촉하냐고 하면 저는 파란색이 조금 더 촉촉하다. 그래서 저같이 건조하고 속건조금 많이 느껴지신 분들은 파란색이 조금 더 좋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내가 만들었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저처럼 글리터 반짝반짝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까마귀 환장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까까! 여러분 진짜 반짝이는 것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린다고요? 나는 전생에 까마귀였을 것 같다고요? 저는 확신해요. 전 전생에 까마귀였어요. 반짝이는 거 보면 아주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후보군이 너무나도 막강했어요 여러분. 진짜 고르려고 했지만 고를 수가 없었거든요. 어반디케이의 스페이스 카우보이. 몇 년째 제가 놓지 못하는 꿀템인데 얼마 전에 올영 세일에도 세일을 하길래 봤는데 다시 봐도 너무 예쁘다. 이건 진짜 태형 글리터로 너무나도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약간 후보군 첫 번째로 올렸어요.
올라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홀리카 홀리카의 마이 페이브 피스 아이 글리치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했었죠. 얘가 진짜 가성비 최고다. 바비브라운이 4만원대인데 얘 지금 8,000원에 바비브라운 똑같은 글리터의 그 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제가 백화점 글리터 진짜 양쪽 뺨때기 때려도 진짜 손색 없다고 얘기했던 홀리카 홀리카. 얘도 지금 올리브영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세 번째 후보군은 루나의 라이팅업 포뮬라 팟 글림 온입니다. 588로 들어가 있으면서 리퀴드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포인트를 콕콕콕 찔러주기 딱 좋아요. 양조절도 쉽고 컬러감도 예쁘면서 반사광이 진짜 남다르기 때문에 아이돌 글리터로 알게 모르게 엄청 유명하거든요. 얼리시아의 겟 루즈 글리터 젤입니다. 얼리시아가 글리터가 진짜 유명해요. 이것도 제가 두 병째 쓰고 있거든요. 써보면 588의 글리터 입자도 너무나도 예쁘고 반사광은 조금 약하긴 하지만 콕콕콕 올렸을 때 예쁘게 반짝반짝한다. 데일리 글리터로도 손색이 없다. 저의 까악까악 까마귀 환장상은 두구두구두구두구 홀리카홀리카의 마이페이브 피스 아이 글리츠 디 뮤어입니다. 홀리카홀리카는 8,000원대 가성비로 바비브라운 4만원대 진짜 양쪽 뺨때기를 때릴 수가 있으니까 요거 정말 추천드리고, 안에가 그냥 오븐으로 구워낸 압축이 아니에요. 만져보면 잘 으깨지지도 않으면서 반사광이 예쁘다라는 거, 애교살 채워줄 때 정말 좋아서 까마귀 환장상 드리고요. 루나는 제가 1년 내내 너무나도 잘 썼어요. 반짝반짝한 거 요거 딱 보이죠? 요걸 루나 썼거든요. 루나는 588이고 반사광이 예뻐가지고 아이돌 아이브팀이 쓰는 글리터로도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반짝반짝한 글리터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요거 루나도 추천드려요. 올영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할인가로 따져보면 만원대에도 구매할 수 있으니까 둘 다 가성비는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 588이라서 웜톤 쿨톤 상관없이 쓰기 도 너무 좋다라는 진짜 아랑 추천템입니다, 여러분. 다음은 올영픽 베이스 지켜 상입니다. 진짜 1년 내내 너무나도 잘 썼던 저의 페이보릿 쿠션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12월 올영 세일이 엄청나게 할인폭이 컸잖아요. 클리오, 웨이크메이크, 퓨 페리페라까지 진짜 다양하게 할인 쿠션이 많았는데 그래도 진짜 놓칠 수 없었던 거는 퓨. 퓨는 1년 내내 너무나도 잘 썼거든요. 제가 진짜 투톱으로 꼽는 거는 퓨랑 달바. 달바는 올영에 입점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제외를 시키고 저의 진짜 페이보릿템을 딱 꼽으라고 했을 때 고민도 안 하고 딱 피가 생각났어요. 피가 마무리감이 적당히 뽀송뽀송한 제형감이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쓰기에도 손색이 없을 뿐더러 진짜 가볍고 밀착력이 좋아요. 피부톤을 뽀샤시하게 올려주기도 하면서 적당히 커버력은 있는 편. 마무리감이랑 무너짐도 예쁘기 때문에 진짜 손색 없는 쿠션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또 아랑하면 스킨케어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올리브영에서 정말 돈 줄기차게 썼던 기초 책임져 상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넘버즈인 결감 가득 에센스 토너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1년 내내 너무나도 잘 쓰고 너무나도 영업을 많이 해서 다른 기초를 꼽아보려고 했는데 꼽을 게 없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죄송해요. 어쩔 수 없이 넘버즈 3번 토너가 진짜 마음으로 나와서 영상으로 키운 제품이라 이거를 저희 페이보릿 제품으로 꼽았고요. 써보면 진짜 피부 결, 피부 톤, 그 촉촉함. 다음날 일어나서 세안하고 나서도 피부가 건조하지가 않아요. 이걸 제가 많이 느끼기 때문에 혹시라도 진짜 건조함? 뭔가 피부톤? 투명함을 찾으시는 분들은 그냥 닭 3번 토너. 진짜 이게 진짜 최고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요거랑 정말 양대산맥으로 1년 내내 잘 썼던 마스크팩이 있어요. 요거는 참은만큼 보들보들 결세럼베. 이거는 모공 조여주는데 진짜 탁월하거든요. 효과를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요거 진짜 재구매율이 엄청나더라고요. 이렇게 써줘도 되니까 이렇게 같이 써보시는 찰떡궁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기초 중에서 노광고 정착템 있습니다. 라시엘레 파우더 워시예요. 제가 얘기했었죠. 여름쯤에 오일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오일을 광고했는데 왠지 모르게 저는 파우더 워시에 스며들어가지고 그 뒤로 영상마다 주구장창 영업했던 게 파우더 워시다. 다른 파우더 워시를 안 써본 게 아니에요. 연작도 써봤고 파파레서피도 써봤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제 피부에는 가장 잘 맞았던 제품이 이거 라시엘르다. 진짜 세일 때마다 주구장창 쟁이는 제품이에요. 다음은 여러분 공병 줄지어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병 한 바퀴 줄지어! 두구두구두구두구 차홍의 리하이드라 오리진 에센스. 이거
은근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더라고요. 이게 머리에 쓰는 거라서 그런지 금방금방 다 쓰더라고요. 차홍에서 출시한 수분 에센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수분감도 적당하면서 촉촉하고 썼을 때 향이 좋아가지고 제가 알게 모르게 공병을 진짜 많이 냈더라고요. 나의 공병 줄지어 상으로 하나 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은근히 약간 스며든 제품인 것 같아요. 짜잔. 달바의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이에요. 이건 진짜 영상 최다 등장한 선크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1년 내내 너무나도 잘 썼던 선크림은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이다. 요거랑 톤업 선크림이 두 개가 거의 양대산맥이었는데 그래도 뭔가 아랑픽을 조금 더 꼽아보자면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확실히 촉촉하고 수분감도 많이 느껴지고 제가 이쪽에 기미 잡티가 많아서 이쪽에는 진짜 이만큼씩 바르고 목도 발라요. 저 목이랑 바디까지도 열심히 바르고 손등까지도 열심히 바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크림의 중요성을 진짜 뼈저리게 느끼는데 그랬던 제가 1년 내내 너무 잘 쓴 선크림은 달바. 다른 거는 거의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아랑 픽이고요. 다음은 민망하지만 나츠. 나츠가 얼마 전에 올영이 입점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요즘에 이렇게 추천템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완전 뿌듯해요. 진짜 나츠는 제가 처음에 요거 영업할 때만 해도 다들 아무도 몰라가지고 이거 별론가? 근데 나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약간 나츠가 급부상하더니 요즘에 올영에서 너무나도 잘 보여가지고 얘도 내가 마음으로 나와서 영상으로 키운 내 자식?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 여드름 흉터, 여드름 트러블 케어 이런 쪽으로는 진짜 넘버원이다, 베스트원이다, 약간 대체 불가능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이제 색조 게이드 득템상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1년 내내 너무나도 잘 썼던 틴트. 와, 이거는 2년 내내 제가 영업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약간 느낌 오시죠? 바로 웨이크메이크의 워터블러리 픽싱 틴트입니다. 이거 진짜 2년 넘게 제 통장에서 40만원, 50만원 이상 빼갔을 정도로 엄청나게 잘 쓰고 제가 주변에도 선물을 정말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게 워터블러링 픽싱 틴트가 써보면 픽싱력도 좋고 쓰고 나면 그 수채화 발림성처럼 터리하게 푸들푸들 포슬포슬하게 연출되기 때문에 약간 대체 불가능할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최근에는 벨벳 버전으로 출시가 됐어요. 벨벳 버전을 발라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닥 제 취향은 아니에요. 전 조금 더 촉촉한 게 제 취향인 것 같더라고요. 벨벳 버전도 전 색상을 조금 구매를 해봤지만 결국에 다시 돌아와서 제 취향은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다. 또 하나는 짜잔, 페리페라. 페리페라가 최근에 물복딱복 컬렉션으로 출시를 했잖아요. 제가 이거를 엄청 구매를 많이 했더라고요. 전 처음에 출시됐을 때만 해도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의 약간 헛바람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완전 정착해가지고 저 웨딩 촬영 날에도 이거 정말 잘 쓰고 수정 화장용으로 정말 잘 썼거든요. 결혼식 당일에 연회장에서도 이거 썼어요. 이거 22호. 근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입술 색깔 너무 예쁘다고도 얘기 많이 해줬고 결혼식 날에는 원래 촉촉한 틴트를 많이 쓴대요. 저는 뭔가 차분하게 연출하고 싶어서 페리페라 22호 썼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예쁘다? 뭐 차분하다? 너 메이크업이랑 진짜 찰떡같이 잘 어울린다라는 얘기를 해줘가지고 저 진짜 후회 안 해요. 다음은 이제 완벽 그 잡채 상을 또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 이제 올영에서 영양제가 급부상하는 거 아시죠? 이거는 셀파렉스 에센셜 포 우먼이라고 해가지고 한 가을쯤에 영상에서 보여드렸을 거예요. 제가 예비신부 추천템으로 소개를 했었는데 그 뒤로 너무나도 잘 먹고 제가 진짜 제 지인한테 3명, 4명? 아마 그 이상? 제가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찐으로 소개하고 찐으로 선물해준 제품이에요. 먹어본 비타민 중에서 가장 간편하기도 하고 휴대성도 좋고 먹었을 때 진짜 깔끔해가지고 저 이거 진짜 끊지 않고 계속 먹고 있거든요. 이게 또 20대와 40대 여성분들한테 채워줄 수 있는 영양소만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고민 없이 이것만 먹어주셔도 충분 할 것 같아요. 다음은 여러분 비트 쪼갤 래퍼 상을 또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저 지금부터 비트 쪼갤 테니까 여러분 긴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짜 3대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의 몸 붓기, 나의 팔뚝, 나의 얼굴 라인을 케어해줬던 꿀템들. 진짜 3대장을 가지고 왔고요. 요거랑 정말 잘 썼던 꿀템, 아로마티카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페이스 팩토리, 무땀 괄사, 아로마티카 세 가지 제품이고요. 세 개 다 사용법이 조금 더 다르기는 해요. 페이스 팩토리는 페이스 라인 케어
해줄 때 정말 잘 사용을 했었고 눕담갈살은 요 승모근 쪽 라인이랑 팔 안쪽살 요런 데 케어해줄 때 정말 잘 사용을 했었고 아로마티카는 이게 나무 재질이어가지고 바깥쪽부터 약간 힘들이지 않게끔 데일리로 케어해줄 때 정말 잘 사용을 했어요. 괄사를 저는 처음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라고 했는데 이게 다 무게감도 다르고 그립감도 다르고 사용감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는 요 세 개를 제일 잘 쓰고 있는데 영상에서도 아마 제일 잘 보여드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페이스팩토리를 바디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이건 약간 그 목 위 라인 케어해줄 때 좋았고 바디용은 이 두 가지 제품을 추천을 하다 보니까 나의 팔뚝살을 진짜 리얼로 케어해줬던 제품은 이 두 가지다. 이거랑 정말 꿀조합으로 잘 썼던 거는 아로마티카. 이게 진짜 바디 오일이 부드럽고 오일감도 적당히 느껴지면서 향도 좋아가지고 예비 신부분들이나 바디 케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놓치지 말고 꼭 쓰세요. 이렇게 패키지로 팔 때가 있거든요. 패키지로 판매할 때 노려보시면 가장 저렴하게 득템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획 세트 노려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1년 내내 너무나도 잘 사용을 했었던 꿀템들을 각각 상으로 줘봤는데 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나도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